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경태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라서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서 불합격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커서 부담되었지만 필기와 실기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기의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시험 난이도였고 실기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말해주듯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기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고 무작정 문제 풀이가 아니라 인강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관현도를 이해 위주로 풀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념 과목인 회로, 제어, 전력, 전기기기, 전자기학의 경우에는 인강을 듣고 이해하고 복습하고 관현도를 풀었고 전기 설비 판단 및 기준의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관현도 문제 풀이에 집중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인강을 통해 개념 정립 후 관현도를 풀면서 어떻게 이런 식들이 유도되고 사용되는지 이해 위주식으로 공부했고 단답형 암기의 경우에는 휴대폰에 메모해두고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최한호 교수님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인 전기기기를 걱정했었는데 최한호 교수님의 이해 위주식의 강의 스타일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강의 스타일도 유쾌하고 재미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무엇보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강의가 재미있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해주셔서 점수를 끌어올린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한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가장 재미있고 가장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게끔 잘 설명해 주셔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매번 감탄하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너무 힘을 쏟으면 정작 중요한 실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슬럼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100점을 향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컷만 맞추는 식으로 하였고 실기와 연관되는 전력공학, 전기기기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해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느라 실기 기간은 빠듯했지만 단답형 암기 부분을 휴대폰에 메모하고 시간 날 때마다 외우면서 한 것이 가장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